하와이슈! 휴즈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라는 게임인데요. 자, 상당히 좀 병맛스러운 게임입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뿅! Stupid Boy, Watch the Story. 한 커플이 공원에 데이트하러 나온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날이 어두워지고. 오빠! 우리 사랑 영원해. 별똥별도 떨어지고 난리 났네. 커플들 많이 불편한데. 오빠 차 사자. 나 돈 없어. 느낌이 쎄한데? 야. 아니. 뭐야! 이거 순식간에 배신당해버렸다. 여기서 누가 먼저 죽을까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요? 일단 뭐 처음이니까 아무거나 눌러봅시다. 주인공을 눌러볼게요. 아! 이렇게 나에겐 자전거가 있지. 와! 흑화했다. 파괴왕 그 자체가 돼버린. 오 마이 갓. 자, 다음은요. 맨 위쪽에 있는 애가 바위를 밀면은 누가 먼저 죽게 될까요? 자, 시뮬레이션은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렇게 굴러가서 여기서 떨어지면서 이거 건들고 그 다음에 요게 평 올라가서 얘를 최종적으로 보내버리지 않을까요? 너지! 일로와. 굴러갑니다. 짜라라라라 짜짜라라라 뿌이. 안 돼! 아, 제가 먼저 죽었구나. 아, 저는 이렇게 바위가 평 올라가서 찍을 줄 알았는데. 아, 야, 이거 다 실패하네, 이거. 오케이. 자, 누가 먼저 죽을까요? 자, 봅시다. 일단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저 왼쪽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하지만 오른쪽은 무려 스나이퍼 들고 있습니다. 저 뭐야, 애답이야? 하지만 여기서 한번 꼬아서 저는 이 자식을 고르겠습니다. 자, 조준하시고 쏘세요! 이걸 한번 더 꼬아? 뭔데? 와! 그 뒤에 수까지 읽어버렸어. 자, 다음 그림을 보아하니 때려지면서 얘를 때릴 것 같지만 오히려 얘가 땡기자마자 이렇게 떨어져서 오히려 얘가 먼저 죽는 거예요. 각 나왔어. 너지 인마! 일로 와. 아니. 아이. 아니 이거 내가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지금. 좀 더 단순하게 갑시다. 버스 정류장? 뭐지? 다리가 다친 사람이 있고, 자리 비켜주네요. 여기 앉으세요. 이 자식! 너 뭐야? 아이, 저도 다리가 아파서요. 임마! 안 나와? 원래 내 자리였어, 여기.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좀 힘들어가지고요, 예. 아,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예? 이 자식 참교육 시켜야 되겠어요. 너 일로 와. 너 임마! 아쩌! 와자! 그렇지. 요런 몰상식한 놈은 바로 사커킥으로 예 보내버리는 게 답이죠. 자, 다음은 이번엔 누가 먼저 죽을까요? 이거 뭐 변수가 있나? 이번엔 진짜 얘가 먼저 죽을 것 같아. 쏠라고 하자마자 얘가 여기 왼쪽으로 튀어나와서 요 나무 막대가 떨어지면서 죽는 거지. 이 시나리오야. 범인은 바로 너! 슝! 그렇지!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야, 이거 약간 추리하는 맛이 있네, 게임이. 이거 또 커플이야? 불편하네. 뭐야? 지금 몇 명이 죽은 거야? NO! 자, 오케이. 금방 기다리세요. 갑니다. 얘 너무 높이 날아갔는데. 아우! 와 이씨. 진짜 레아 개 해봤네.
뭐야? 와! 커플 박살. 어림도 없지. 후, 어? 여기에서? 지금 딱 보아하니 오른쪽에 있는 애가 상당히 열이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너, 잘 가라. 지금 분노의 사커킥 각이에요. 헤헤헤헤헤. 잠깐만 기다리세요. 빠샤! 자, 다음 이야기. 어? 왓쇼! 다음. 두 번째. 오, 피해주고? 사커킥! 어, 싸움 잘해. 올라가고. 야, 총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자, 추리 한번 해봅시다. 원래 같으면은 이 스나이퍼 에다빅 맞추면서 그대로 헤드샷 맞고 날아갈 것 같죠? 근데 하지만 얘 그냥 무린 고수였습니다. 총알 하나하나 다 피우면서 흉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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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점프 뛰어서 하이킥으로 날려주면서 보내버리는 그림이지 않을까요? 죽는 건 바로 너야. 잘 가라. 후! 그렇지! 무린 고수! 아니 이거 뭐 거의 심리전 게임인데요? 자, 다음 봅시다. 이번에는 화장실을 가는 느낌. 그리고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각각 볼일을 보고요. 아니 뭐야 이거, 변태 자식. 이거 변태에게는 참교육만이 답입니다. 잘 가라. 오? 아니 뭐지? 와! 아니 무린 고수였나? 자, 이번엔 또 화장실이네요. 자, 남자 화장실 또 들어가주고요. 뭐야? 야, 어디가? 저 자식 저 자식 저거 또 그러네? 어머! 제가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착각해버렸습니다. 변태 자식 그대로 보내버립시다. 자, 맞아! 자, 이번에는 사무실입니다. 금연구역이고요. 아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뻑뻑 핀다? 이거는 무조건 담배 피는 놈이 참교육 받아야죠.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Let's get it. Justice kick! 날리자! 아! 실내에서는 담배 피지 맙시다. 자, 다음은 왼쪽 볼 떨어뜨리면은 누가 가버릴까요? 이거에서 떨어지면은 이번엔 좀 단순하게 가보자. 이게 떨어지면서 네 칸이 닿으면은 당연히 얘가 죽겠죠? 이번에는 그 심리전 안 통한다. 진짜 심플하게 가볼게요. 너 슉 두두두두두두두 그렇지. 이 패턴 이제 안 통한다 임마. 이건 뭐였지? 자, 일단은 시뮬레이션 한번 또 돌려봅시다. 원래 같으면은 좀 구르는 관성이 있어서 이걸 먼저 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면서 내려와서 얘가 이제 나가리. 혹은 이게 떨어지면서 이게 굴러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삐져나와 있거든요? 충분히 공이 닿을 만한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이 녀석. 오? 그렇지! 잠깐만. 밖에 더 빠른 것 같은데? 누가 갑니까? 그렇지! 호우! 완벽한 추리. 자, 이번에는 뭘까요? 공이 떨어지면서 이 망치가 한 바퀴 돌아서 공을 쭉 내보내겠죠? 이게 내보내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요 공을 밀면서 따르르륵 해서 닿을 겁니다. 근데 도미노가 떨어지는 속도가 빠를까요? 공이 구르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그게 문제네. 공이 굴러가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정답은 너다. 잘 가라. 슉슉슉 굴러가요. 공 굴러가요. 탁 치면서 그래 내려 떨어지고 오잇? 하지만 공 굴러가는 속도가 더 빠르죠. 뺨! 야! 큐리 100% 일치! 오져버렸다. 자, 공이 떨어지면은 도미노를 쫙 밀겠죠? 밀면서 이거 건드려서 푸! 하면서 날아갈 건데, 샥! 하면서. 문제는 이 펀치의 힘이 얼마나 세냐예요. 속도가 엄청 빨라서 여기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부딪히면서 톡톡톡
부딪히다가 속도 떨어져서 여기로 그냥 떨어졌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펀치로 날린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곳저곳 부딪히면서 속도가 좀 감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 녀석일 것 같습니다. 렛츠고! 똥똥똥똥똥똥똥 발사! Nope. 생각보다 파워가 너무 세네요. 자, 이번에는 뭘까요? 이거를 밀면서 여기 떨어지면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펀치로 날려버릴지. 펀치가 당연히 맞지 않을까요? 이거는? 안 돼! 아! 야, 아슬아슬했다, 이거 거는. 자, 다음 시나리오. 이번에는 공이 또 출발합니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밀면서, 요거를 탁 치고, TNT가 펑! 터지면서, 그 폭발력으로, 요 자동차가 그대로 돌진해서 내려 찍겠죠.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무조건? 굴러가요. 아, 제발, 내 추리가 맞기를! 쓱! 밀어 제끼고, 뽕! 자, 오늘은 계속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한번 재밌게 즐겨봤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게임으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